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 또 빅 이벤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한미 정상회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곳에서 과연 또 어떤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을 수 있을지, 우리는 그것을 두고 또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이야기 함께 들어보죠. 자,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네. 또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우선 주요 의제로 꼽히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죠. 네네. 이제 어제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그 시장에 시사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번 회담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그 분명한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21일 그러니까 20날 이번 주 금요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을 하죠. 그리고 22날 금요일 날 방한을 했다가 일요일 날 다시 한국을 떠나겠다. 떠나서 이제 일본으로 출국을 하게 되는데 21일 토요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예정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3대 의제가 발표가 됐는데요. 첫 번째가 북한에 대한 도발을 대응하자. 이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우리나라 그 방위산업 관련 부분들 상당 부분 이제 뭐 모멘텀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제 안보가 되겠습니다. 이 경제 안보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아마도 미국 쪽에서 상당 부분 우리 쪽에 이런 의제를 좀 푸시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되고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양국이 같이 뭐 동맹 내지는 협의를 하면서 국제사회에 같이 기여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자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 한미정상회담 그동안 수차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한미정상회담이 사실상 미국에서 벌어졌었고요. 그 이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랄지 다양한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사실은 한미정상회담 이전에는 다양한 기대들이 상당 부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 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면 주식시장으로의 영향 자체는 모멘텀이 찾아온다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성 쪽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서 정상회담이 이제 거기서는 이제 뭐 사실은 선언적인 단계 내지는 초기 단계의 논의가 대부분이지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따라서 현실화가 되기까지는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멘텀을 추정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마음 자세를 가지시기보다는 오히려 중장기 시장 내 흘러가는 방향성을 확인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 한미 간 협력 분명히 나옵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라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조금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에도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아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강조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번 이벤트로 인해서는 그냥 정책의 방향성 정도를 우리가 체크하고 앞으로의 좀 이 투자 방향을 세워보자 이런 말씀이셨는데 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뭐 북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지금 마침 또 속보가 하나 나오긴 했어요. CNN 쪽에서 바이든 이제 한일 방문에 맞춰서 북한에서 ICBM 발사할 수도 있다라는 네. 이야기들도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의제 중에 저희가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들 어느 정도 중국을 배제하려는 이제 네. 미국의 움직임들을 우리에게도 이제 요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죠. 네,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죠.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IPF라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이런 어떤 그 서로 간의 이제 협력 체제 내지는 동맹 체제를 구축하려는 사실상 RCEP과 관련해서는 RCEP 같은 경우에는 중국 중심에 그리고 CPTPP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미국이 배제되어 있는 어떤 그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중국 중심의 RCEP 그리고 미국 중심의 IPF IPF가 사실상 앞으로 이제 공식화될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RCEP과 관련해서 시장 미국이 상당 부분 어찌 보면 조금 좀 불편한 심기가 상당 부분 나왔었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즉각적으로 IPF라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구상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이 이번 달 또는 다음 달 구체적으로 이제 그 공식화될 가능성, 논의가 공식화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과 신임 윤석열 대통령 간의 대화에서 분명히 이와 관계된 동맹, 경제 동맹과 관련된 이야기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IPF는 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규제는 좀 강화, 기후나 노동 쪽은 조금 그 규제 강화, 하지만 대신에 자유무역 내지는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수출을 독려하는 그러면서 전반적인 수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수출이 다소간 좀 위축됐었던 거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수출 개선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분명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19년 미국의 관세를 계속해서 인상을 해왔었던 그런 분위기. 근데 IPF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발효가 된다라면 이 부분, 관세 부분이 상당 부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자유무역에 가까운 예전에 누렸던 그 FTA와 비슷한 그런 규모의 어떤 그 수출 파이가 커지는 그런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 여기서 공산품 그리고 소비자나 IT 자동차, 철강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화를 해왔었던 그 관세 내지는 수입 규제 이런 부분들의 역순으로 아마도 이 부분의 어떤 그 규제 완화 가능성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 트럼프는 관세를 높였지만 바이든은 오히려 IPF라는 부분을 통해서 관세를 서로 간에 인하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파이를 키워나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IPF다. 미국 중심의 어떤 공급망이 될 수도 있고 소비망이 될 수도 있고 양쪽을 다 구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정부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가장 관심 있게 보셨던 기사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자세 총수와의 이제 회동이 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도 갖고 계실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의미로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제 그 뭐 윤석열 신정부 들어서도 총수와의 회동을 하면서 다양한 투자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도 다양한 투자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사실상 현대자동차의 77억 달러 규모의 조지아주 전기자동차 생산 라인 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과연 4대 총수들과 만났는데 어떤 화두를 중심으로 만날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 뭐 지워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 중심의 투자 관련된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결국 우리는 투자를 하는데 과연 미국 정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오히려 항상 이렇습니다. 정부는 투자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기업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서로 간의 윈윈일 것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기업은 보답 내지는 화답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계속 이끌어가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기업은 투자를 하고 정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여기에는 인센티브의 제공에는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세의 완화랄지 규제의 완화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2번 우리가 이제 그 작년에도 작년 5월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관을 했었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여기서도 우리 4대 그룹 총수가 같이 참석을 했었었죠. 여기서도 다양한 투자. 제 기억에는 한 400억 달러에 가까운, 394억 달러에 가까운 투자 이야기가 그때 이미 나왔었고 그러면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게 얼마만큼 더 그거 말고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쪽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아마도 새로운 것보다는 그때 발표했었던 부분을 얼마만큼 지금 현실화,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확인, 그리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을 수 있을까? 그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뭐 동맹, 내지는 뭐 협의체, 공급망 구축, 미국 중심의 이런 부분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부분을 한다라면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무엇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까지 아마도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라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우리 주식시장 내에 어떤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GSC와 관련된 이야기, 미국 중심의 GSC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에 대한 수혜 업종군들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결국 이렇습니다.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면 단기와 중기로 나누셔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그 투자를 진행하는 해당 업종보다는 그와 관련이 된 장비 업종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에서 그 해당 투자 업종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점, 이렇게 조금 좀 우선순위를 좀 나누어서 그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들어서 사실상 자국의 이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또 응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추가적인 투자는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는가 이번에는 그쵸, 이걸 또 네.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또 다른 관점에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선은 반도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 공장을 가장 먼저 찾을 것이다. 자 우리 그게 또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 네, 뭐 일단 뭐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평택 공장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단위 공장 중에 그 규모가 그 업종별로 봤을 때 세계 제일 큰 그런 공장 반도체 중에서 제일 큰 공장이 우리나라 평택에 있고. 오히려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는 단일 규모로 제일 큰 공장은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지역에 있다라는 부분.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나름 우리가 세계 제1이다라는 부분을 대내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다만 우리나라의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공급 순위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2위가 되겠습니다. 대만이 23%로 1위가 되겠고요. 우리나라가 21%로 2위, 3위가 15%로 일본, 4위가 12% 내외로 미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지금 2위의 세계 반도체 생산 국가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기서 평택 공장이 가는 의미, 어찌 보면 그만큼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이 반도체다라는 부분을 여실히 대내외적으로 공고히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삼성 평택 공장 같은 경우 이때까지 투자된 금액만 무려 우리 돈으로 100조 원에 달합니다. 그 100조 원이라는 돈이요. 우리나라 1년 GDP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1,70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700조 원, 1년 GDP, 1년 국민 총생산이 1,700조 원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었던 평택 공장 으로의 투자 금액은 100조, 엄청난 금액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일단 삼성전자, 뭐 이렇게 뭐 그 주가의 움직임, 주가의 모멘텀 이 부분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는 클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외국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70억 달러. 근데 이 부분이 사실상 이미 그 작년에 전기차와 관련해서 74억 달러 규모를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미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일환인지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74억 불, 작년에 이야기했었던 74억 불 외에 추가로 70억 달러인지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할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지화 중심으로 점차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자동차 업종 내에서 지각 변동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그리고 부품의 전장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자동차 전장화와 관련된 인공지능, 자율주행 우리 계속된 관심 영역군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네, 저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앞으로의 투자 정책을 어떻게 또 가져가고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봐야 되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